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계량기관 CEO 유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가 올해의 마지막이지만 중국은 살짝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특히 홍콩이죠. 홍콩이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이 휴장이거든요. 예. 예, 크리스마스 이후 휴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도 뭐 장은 연말까지 열리긴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후광통을 통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홍콩 휴장 영향으로 해가지고 예 실제로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또 이제 A주 투자가 막힙니다. 장은 열려 있고 그리고 나서 28일부터 이제 30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음 주에 정상 개장되긴 하지만 그때쯤 되면 진짜 연말이라서 거의 뭐 한산할 것 같고. 저 같은 사람도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 뭐, 빈집이야. 올리면 촉촉 올라갈 수도 있어. 아, 너무 이제 매도세가 없으니까. 예, 빈집에서 누가 매수를 하면 촉촉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거 노리고 휴가 갑니다. 매도 걸어놓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가비를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내가 드린 휴가비 이상을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일희일비 앞에서는 네. 설레발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나침반이 저보다 80% 정도 확률은 높죠. 설레발 확률이. 네. 아니, 그래도 저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얼마나 깨졌어 올 한 해 동안. 네.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를 제가 한번 이제 네. 최근에 1월부터 그냥 그 뭐 저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냥 쫙쫙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서 쫙 한번 전세 역전 시켜보고 싶네요. 내년 1월부터. 네, 1월부터 쫙쫙 뽑았으면 좋겠네. 네. 제가 그래서 올해 뭐 중국이랑 홍콩이 어땠나를 결산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한국이랑 다른 나라들도 봤더니 예,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S&P 500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18% 정도 작년 말 대비해서는 18% 정도 지금 하락해 있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21% 하락을 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중국 A주 같은 경우는 상해종합 지수가 대표니까 상해종합 지수 기준으로 15% 정도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네.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무려 30%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 코스피도 31% 정도. 오늘 좀 올랐으니까 좀 줄어들었네. 네네. 오늘 하락하는 거 오늘 반등한 것까지 최소한 20% 좀 더 하락한 것 같은데. 코스닥은 31% 빠졌고요. 아, 코스닥이요. 예예예. 예, 예. 코스피는 21% 그렇죠. 코스닥이 빠졌죠? 더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만 네. 대표 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은 크게 두 번의 충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상하이가 아예 봉쇄가 됐었던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20대 당대회 끝나고 나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두 번의 바닥을 쳤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중국 정부도 부동산이랑 코로나 규제 완화를 발표를 막 급격하게 하고 있는데 뭐 시장 자체는 그 이후로 뭐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급격하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하는 내용 보면은 그렇게 속 시원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홍콩이랑 소비주 위주로 해서 강세는 이어갔고요. 상해종합 지수가 0.46% 하락에 심천성분지수가 0.33% 하락, 과창호시 지수가 1.07% 하락에 창업판이 0.36%로 A주는 전체가 다 사실 이제 뭐 크던 건 작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항생테크가 4.16% 상승 오늘 많이 오르고 있고 있고요. H 지수도 플랫폼 기업들 급등의 영향을 받아서 3% 이상 올라. 얘는 무슨 지수가 하루에 매일 3%씩 왔다 갔다 해 최소. 아니 오늘 8%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맨정신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렇다고 장중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맨정신에 어떻게 힘들라고? 저는 네. 잘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고. 네. 네. 지금 제가 말이 헛나오는 거는 감기 기운이지 술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네. 오늘도 중국은 백주 등 음식료왕 감기 약 먹었어요? 감기약은 늘 달고 삽니다 지금. 아 약하지 마세요. 예, 헤매잖아요. 갑자기 기침 나오는데. 농담입니다. 네, 네. 백주 등 음식료와 항생테크 이제 소비 플랫폼 위주로 해서 강세를 이제 보여줬고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랑 신에너지차 신시리즈들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빠지는데. 내년에 보조금 진짜 안 주면은 안 좋지 정말. 뭐 지금 와가지고 보조금 안 준다고 발표해도 더 빠질 게 있나라는 싶었는데 뭐 계속 빠집니다. 620만 대 문제는 뭐냐면 620만 대로 늘어오는 과정에서 캐퍼 증설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몇 년째 많이 늘려놨죠. 그러면은 네. 내년도에 만약에 보조금 안 줘가지고 620만 대에서 추가적인 증가 판매량이 확 줄면
캐폰 늘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중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를 몇 대 이상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걸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이 없으면. 안 팔리면 팔리게 하겠다도 중국 항상 보여줬던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사실 중국 전기차도 결국 테슬라도 다 비슷한 섹터에 이제 저는 이제 주가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땅굴을 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화됐잖아요. 2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중국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과 우위를 보여주는지가 향후 전 세계 전기차에서도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가 전기차를 만들 때 중국보다 못 만들 것이냐. 네, 근데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차이는 좀 적을 것 같고 분명히. 그렇죠. 기술 네.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건 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준다면 지금은 미국에서 압도적 전기차 우위에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경쟁자가 없어.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경쟁자가 있긴 있잖아. 뭐 비아디라든가. 뭐 이렇게 뭐 수준이 뭐 떨어지든 말든 어쨌든 경쟁자긴 경쟁자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비아디가 내연기관에 나와서 우리가 쳐줄 거냐는 거지. 아예 안 쳐준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게 맞죠. 근데 가격이 좀 비싸잖아. 거기서 어떤 역량을 테슬라가 보여주느냐가 전 세계 테슬라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 생산한 게 부족해서 못 파느냐, 아니면 생산한 건 남아 돌고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라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만 따로 봤을 때. 네. 좀 참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전기차 배터리도 안 좋았는데 태양광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 전에 중국 태양광 웨이퍼 가격이 공시가 됐는데 주간 단위로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11월 이후로는 조금씩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급기야 이제 전주 대비해서는 웨이퍼 가격이 20%가 네?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한 주에? 네. 가능한가? 뭐 제품별로 15%에서 20%니까 최대 20%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 나온 뉴스들은 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 패널이나 웨이퍼를 이제 팔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캐파 증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뭐 많이 지나치게 늘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윤기 그린 에너지 등 업계 상위 기업들이 가격 인하에 좀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그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그 전기차도 똑같은 일을 저도 똑같은 딱, 관점인 딱 것 같아요. 이 모양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보조금 안 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치킨 게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더 세지는 거 아니냐,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은 이제 중국의 그 웨이퍼 기업들 네. 예, 좀 낙폭을 많이 키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위중증 환자는 계속 374명 어제보다 더 늘었고요. 지난번에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내에 있는 독일 인들한테 그 화이자랑 바이오엔텍이 만든 백신을 그 중국 내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했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중정부에서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이번에는 독일 정부가 어제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중국으로 이제 보냈다. 지금 네. 배 타고 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그러면은 이 백신을 물론 이제 지금은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 독일인들을 위한 거겠지만 그 외에도 화이자, 이 바이오엔텍이 그리고 독일이 비단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만 팔기 위한 게 전혀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결국은 중국인들한테 접종을 하면서 좀 매출과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보관일 텐데 중국 정부가 바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중국도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들었고 그 백신을 자국인들한테만 접종한 게 아니고 외교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거기다 또 서양 백신 같은 경우는 단가나 뭐 제조 만드는데 아니면 유통 뭐 극저온 이런 것들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바로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도 풀어주겠느냐에 대한 것들 좀 고민은 되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내에서는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 아직은 승인이 안 났지만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본토인들이 거기 건너가면은 거기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기도 했고 또 화이자가 이제 만들었던 백신 치료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네. 암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자국 백신도 필요하겠지만 화이자 백신에 대한 니즈가 그럼요.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 정부가 결국은 뭐 중국 백신, 서양 백신 다 망라해 놓고 맞고 싶은 거 맞아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대부분 다 화이자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순순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길지 않겠네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빨라갖고 지금. 네. 네. 경제 전망은 계속적으로 후퇴 중인데요.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0.1% 하향을 했고요. 내년도 목표 성장률도 4.3%로 4.5에서 4.3으로 다시 또 내렸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는 초기이다 보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게 1분기 내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도 계속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인민은행장이 발언한 내용을 김경환 위원님이 텔레그램에 정리해 주셨는데 위원님 휴가 중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 동안에 내용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중독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민영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기존에 항상 했던 얘기고요.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부동산 기업 간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채권시장을 개방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지원하겠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업황과 기술, 데이터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새벽에 끝난 ADR 기업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 홍콩 플랫폼 기업도 강세인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 중국 정부가 혹시 네. 스탠스가 살짝 변한 게 아니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 예언했는데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한 이제 뒤집기는 인터넷 기업들을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 올 것이다. 안 올 수가 없다.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 지금 중국 시장 보면 나 완전 나 진짜 자판 깔아야 될 것 같아. 물론 깨지기는 개 깨졌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잘 보이지? 주식은 다 개 박살났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맞고 울어봐야지. 그런가? 예, 주식을 아실 수 있다. 처절하게 내가 진짜 정말 쪽팔리게도 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깨지나? 그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로는 중국 가서 그냥 몽땅 다 그렇게 깨졌는데. 네. 올해 내년에 본전 이상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옆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내년엔 시내 경제에 오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망가져 가지고 망가진 만큼 뭐 요즘은 잘 맞추시니까. 네. 네. 내년에 본전 올 것 같아요. 뭐는 플러스 뭐는 손절 해 가지고 본전 올 것 같아. 뭐 살아 그 종목까지 플러스 날 것 같진 않고 요 종목은 플러스 날 것 같아. 네. 꼭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어쨌든 올해는 얼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 보면은 이제부터 더욱 집중해서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김경환 의원님 또 올려주신 자료 중에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상황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수치들도 있지만 특히 이 지도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제 확산이 됐는지를 네.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베이징이랑 산둥성 등 북부 지역 그리고 상하이와 저장성 지역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보면 동쪽 지역이 대부분 발전이 돼 있잖아요. 동쪽의 북쪽, 동쪽의 서쪽 지역들은 아니 그 남쪽 지역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는 분위기인데 반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년층 비율이 높은 중부와 서부 지역으로 이제 점점 이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도에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주가가 다소 바닥에서는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중서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도 큰 문제가 없이 해소되는지를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잘 마무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짜이찐. 짜이찐.